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지대론인가요? 맞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그 앞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산 문제도 좀 풀었었나요? 그 149쪽의 계산 문제도 좀 풀었습니까? 아니면 151쪽? 네, 이 정도 했습니까? 만약에 계산을 안 했으면 복습하면서 좀 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여기만 지금 다른 데하고 진도가 달라서 굉장히 헷갈려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제 8주 수업하는데, 다른 데는 다 8주 수업하는데, 여기만 지금 9주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오늘 수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9주 수업을 해서 진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특별히 더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했죠? 복습을, 지난주에는 뭐 특별히 복습을 할 게 그렇게 딱히 이렇게 할 거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부동산 개발 이후로 부동산 관리 파트도 있고요. 부동산 관리부터 복습을 한다면 부동산 관리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주제, 그 이제 주제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는 게 있었죠. 자부시 했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맞나요? 자산 관리가 범위가 제일 넓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고요. 부동산 관리는 이거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시설 관리는 시설 유지 관리, 가장 소극적 관리고 가장 적극적 관리고,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는 법경기 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는 이거는 이제 권리 측면을 중시하고요. 권리 관계 조정이나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들. 경제적 관리, 경영 관리라고도 하죠. 이 경영 관리니까 뭐 수지, 회계 관리 또는 인력 관리 들어가고요. 기술적 관리 하면은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 방식 있죠. 관리 방식에 자위혼 있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예,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 거죠.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 단점으로 연결이 되고, 자가관리의 단점은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연결이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이게 먼저 되면 나머지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여기서는 뭐였어요? 시고관이었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죠.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S가 뭔지, T가 뭔지, P가 뭔지 이거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해놓고 내용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랬죠. 이거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 하고요. 여기 S가 시장 세분화죠. 수요자를 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 표적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는 거죠. 차별화의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하는 거죠. 네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죠. 제품 측면의 차별화, 가격 측면의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그 네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표정들이 이게 브리핑 받는 듯한 표정들이 편안하게 이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입장이 반대가 돼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죠.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은 이제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하는 거고, 입지론으로 들어가서, 입지론에서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렇게 있지만, 농업입지는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다만 이런 정도, 집약농업은 도시 근처에, 조방농업은 외곽에 자리 잡는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공업입지에서는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이죠.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다?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좋다.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이다. 근데 그 비용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베버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한 비용 항목은 수송비죠. 그래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해서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공장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걸 원료 지수로 표현한다 그랬죠. 설명해요.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죠. 1. 1보다 크면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 원료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 1보다 작을 때는 시장 지향, 이럴 때는 입지 자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송비 관점에서 가장 적게 비용이 발생하는 곳을 찾은 후에 그 다음에 등 비용선을 이렇게 주변에 그어서 그 등 비용선 범위 내에 어떤 다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공장 위치를 옮겼을 때 수송비는 늘어날지라도 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지향 입지도 찾고 또는 직접 지향 입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입지 유형들을 했고요. 뭐 중간 지점 지향 산업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원료 지향 입지라는 게 꼭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뭐 원료 부패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원료 지향, 제품 부패가 잘 된다 그러면은 시장 지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로 넘어가서 상업 입지에서는 일단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요거 세 가지 체크하라 그랬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일단 중심지 성립 조건을 기억하라 그랬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그래야 이제 중심지가 성립하고 또 중심지의 계층성 했죠.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상권 범위는 넓어지는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중심지 개수는 이제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죠. 그리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고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죠. 자, 그게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 물론 고차 중심지로 올라갈수록 최소 요구치도 더 커지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더 커지는 게 보통이죠. 그런 중심지의 계층성 했고요. 또 중심지 상권 형태가 상권 형태가 정육각형이냐 또는 원형이냐. 한 개일 때는 이제 원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는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가 돼 있다면은 이 중심지가 커져갈 때 원형으로 가장 한 개밖에 없으면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교통 조건이라든가 시장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여러 조건이 달라진다면은 그런 형태는 현실적으로는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중력 모형에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부터 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 만유 인력 법칙을 소매 상권에 적용했죠. 그래서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공식을 기억하면 되겠죠.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컨버스고요. 컨버스는 이 두 중심 상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각 상권의 구매 지향력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 경계 지점이 되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었죠. 그 사람이 이제 컨버스고요. 더 발전시킨 사람이 또 이제 허프죠. 레일리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 이 허프는 미시적 관점이죠. 허프는 이제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확률론적 관점이에요. 결정론적 관점, 이 사람은 확률론적 관점. 그리고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본 사람은 레일리죠. 다수 중심지의 경우도 적용한 사람은 허프죠. 이 중심지 수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고 장애 요인을 고려한 사람은 누구? 허프가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마찰 계수 이런 거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찰 개수가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일리는 항상 제곱 2죠.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한 번도 제곱 외에 다른 숫자가 출제된 적이 없어서 똑같은 식으로 그냥 풀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주의는 해야 돼요. 혹시 출제가 됐을 때 이게 마찰 개수가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 전체가 그 뭐 이 대형 할인 매장이나 그 점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만 그런 걸 이용할 때 그것도 조심해야죠. 그런 게 이제 함정이 되니까. 여기 이제 중력 모형이죠. 여기 중력 모형이고. 다음에 이제 뭐 점포 유형이 있었는데 집집국산 전선편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했고 계속 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기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이죠. 지대론. 자, 이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론은 지난 10년간 합쳐서 한 15 문제 돼요. 그 중에 지대론이 조금은 더 많이 나왔는데요. 지대론이 공부할 분량이 조금 더 많아요. 지대가 뭐예요, 지대?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이 대자가 이제 임대할 때 그 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지대론이 토지 임대료의 그 크기가 어떤 농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농경지. 약 200년 전. 약 200년 전 유럽 얘기예요. 그 지대론에 이제 차액 지대론이 있고요. 위치 지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지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지대. 일단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지대 이런 말이 나와요. 준지대, 경제지대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패스. 이런 말 나오면 일단 패스예요. 난이도가 높아서 일단은 패스예요. 언제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이게 그 난이도에 비해서 중요도는 낮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출제가 경제지역 때보다 얘가 더 많이 됐는데 아무튼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네 가지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는 아주 자주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요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좀 설명들이 관련되니까. 그 중에서 얘네들은 농경지 지대요. 요거는 이제 도시 지대고요. 그러니까 입찰 이 위치 지대의 영향을 받아서 입찰 지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도시 지대니까 용도가 뭐예요? 주상공이 되겠죠, 주상공. 얘는 이제 농경지고. 자, 아무튼 이제 그 지대 이론이 논쟁이 있었어요. 지대에 관한 논쟁. 지대 성격에 관한 논쟁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사이에서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고전학파는 농업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이거는 공업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져가는 지대. 이걸 이제 특히 요 맨 앞에 두 사람은 고전학파 지대거든요, 여기가. 이게 이제 고전학파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차액지대를 주장한 리카도는, 리카도라는 사람은 노동가치설이라는 이제 가치론을 주장했는데,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질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노동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 본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 책상 만드는 데는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이 교탁은 저 책상보다 가치가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저거 두 개 만들 동안에 요거 한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죠. 사람이, 인간이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뭔가를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을 만들 때 노동력이 많이 투입될수록 그만큼 가치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요 이론, 요 원리에 의해서 감정평가론에 가면은 원가 방식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원가 방식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럴듯하죠. 자, 아무튼 고전학파는 그 가치를 볼 때 이제 그 투입되는 생산비, 비용, 노동력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데, 농사를 짓잖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인간이 가져가야 되는 그 목, 그게 얼만큼이면은 이게 인간이 가져가는 정당한 몫이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 생산의 노동비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농민이 1년간 먹고 살고, 그다음에 농기구값, 비료값, 종잣값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다시 재생산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재생산하고 재생산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양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간이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을 가져오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은 뭐가 생산이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을 추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 누가 기여한 거예요? 토지라는 거, 토지. 토지의 비옥도 같은 게 있잖아요. 토지의 비옥도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떤 땅은 뭐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영양분을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되고 뭐 이런 건데, 어떤 땅은 비옥도가 높아서 더 많이 생산되고 어떤 땅은 비옥도가 낮아서 덜 생산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가져가고 내년에도 재생산할 수 있는 양만큼을 가져가면은 그거는 인간의 노동력만큼의 비용을 회수한 거죠. 남는 거는 누구 거예요? 토지. 남는 건 누가 기여한 거다? 토지가 기여한 거, 토지. 그거는 토지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닌 토지는 자연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 이상으로 생산되는 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죠. 자연의 비옥도에 의해서. 됐나요? 그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지주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지주한테. 그러니까 지주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저 먹는 거죠.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남는 거는 인간의 노력을 투입해서 회수해가는 만큼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뭐다? 불로소득이에요. 잉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지대 성격을 잉여로 봐요. 잉여. 불로소득이에요. 자, 근데 이런 공업이라는 관점에서 볼까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 한참 산업혁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산업혁명. 여러분들은 국사과목 좋아하시나요? 어릴 때 국사 좋아했어요? 역사, 세계사 좋아했어요? 별로? 저는 국사, 세계사가 제일 바닥인 과목이었어요. 이 학력고사 시험 보면은 영어 수학은 몇 개 안 틀리는데 세계사 10점 만점 중에 3점 맞고 이랬어요. 세계사에서 다 까먹어요. 한 7점 정도. 이 엄청난 점수죠. 그걸 국사, 세계사에서 다 까먹어요. 국사에서 한 대여섯 개 틀리고, 세계사 여섯, 일곱 개 틀리고, 여기서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튼, 세계사를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세계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국사를 잘해야. 역사를 잘 알아야 그 배경을 알거든, 배경. 그래야 뭔 얘기를, 이 글을 이렇게 문장을 쓰고 이렇게 글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를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가 돼야지, 이게. 왜 이럴까? 그 시대의 삶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산업혁명이 한창 있을 때였는데, 지금 이렇게 아는 것도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안 거예요. 그 당시 모르고. 그 당시 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모르는데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무튼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장에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주로 뭘 만들었는지. 그 당시 공업이라는 게 방직, 방적, 옷감 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장을 지어서 옷감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면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계급들을 무슨 계급이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그건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부르주아가 뭔지. 근데 그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 떠올라오는 이제 신흥 계급이죠. 예, 신흥 계급이에요. 그 전에 계속 그 귀족 계급하고는 이제 좀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귀족 계급들이 주로 뭐를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모직을 생산하려면은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양을 길러야 되잖아요. 양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야죠. 그 목초지를 지주한테 가서 이제 빌려야 되는 거지. 그럼 지주한테 가서 목초지를 빌리는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지주한테 뭐를 줘요? 지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대를 주고 또 나중에 이제 양을 길러서 양털을 깎아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공장에서 이제 모직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직을 생산하는데 임금도 줘야 되고 저기 지주한테 지대도 줘야 되고 자 이런 게 다 지불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대가 뭔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모직 제품을 생산하려면 줘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임금 주는 것처럼. 임금이란 노동이란 생산 요소에 주는 것처럼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그 사용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지대가 잉여가 아니고 징여가 이 지대가 비용이 돼요. 비용. 그렇죠.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대를 뭐라 보는 거예요? 비용으로 봐요. 공장 공업 생산에 할 때는 땅 공장을 짓기 위해서도 땅이 필요하고 지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당한 대가예요. 그 사용하는 데 대한 임금 사람 노동력을 사용하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한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지대를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지주한테 주는 지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원가가 올라가죠. 그럼 판매가도 올라가요. 거기다 이제 이윤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판매가를 이제 결정할 때. 근데 여기서는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은 양이 생산돼도 갖다 파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남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이 자신의 노동력에 투입된 비용만큼을 빼고도 남는 게 많아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는 잉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대가.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쓴 공식이 있었나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지대 잉여 이윤이란 말이에요. 이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위치지는 뭐까지 빼요? 수송비까지 빼죠. 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많아지는 거죠. 남는 게. 예,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지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유명한 고전학파의 신고전학파의 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 여기 가장 핵심이죠. 지대의 성격이 잉여냐 비용이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토지를 볼 때도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위주로 봤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근데 이 사람들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를 구분할 때요. 노자 하면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노자토 하면은 3분법이라 그래요. 노자토 경영하면은 4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이제 나눌 때 이 사람들은 노자토 이렇게 3분법 입장에서 나누고요. 이 사람들은 노자 이렇게 2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토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예, 아무튼 이런 정도예요. 위에 있는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잉여냐, 예, 잉여가 아니냐.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지대론에서 각각 핵심 포인트가 뭐냐. 차액지대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차액지대는 비옥도를 강조, 비옥도.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이름을 따로 질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알면은 도움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 지대는 티넨의 위치 지대 그래, 티넨. 근데 시음을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티넨의 차익 지대론에 의하면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읽다가 티넨의 위치 지대론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혹시 이거 리카도가 아니었나 막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 그렇게 묻는 거는 초딩 수준의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대딩 수준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위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하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예, 여기에 약간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데, 이 비옥도 차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땅은 비옥도가 높아서 생산량이 많고 어떤 땅은 비옥도가 낮아서 생산량이 적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다섯 마리 생산되고 여덟 마리 생산되고 열 마리 생산되면은, 만약에 생산비에 해당하는 양이 다섯 마리라면, 생산비에 해당하는 양이 다섯 마리라면 이 땅은 생산비 빼고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으면 이 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런 땅을 이제 최열등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열등지 또는 뭐라고 해요? 한계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요거는 더 많이 생산되는 거는 그만큼 비옥도가 높아서 더 많이 생산되니까 지대가 3마리 있고, 여기는 지대가 5마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비옥도 차이인데, 여기서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빼고 남는 게 없으니까, 이윤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다는 게 절대지대는 절대지대.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땅을 농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땅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걸 공짜로 빌려주진 않을 거란 거예요. 이게 최열등지니까 이거는 당신 그냥 공짜로 농사 지으세요. 생산되는 거 당신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땅에서도 몇 대 몇으로 비율로 나눈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위치 지대도 마찬가지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만큼 지대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저 먼 곳은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서 수송비까지 빼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은 공통점이 뭐예요? 최열등지나 한계지 저 먼 곳은 지대가 없는 땅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현실은? 어떤 땅이든 다 지대가 발생은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은 현실을 적절히 설명을 못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약간의 살을 붙인다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교재에서 일단 163쪽의 지대론에서 그 지대 개념이나 지대와 지가 이 공식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지대 논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농경지 지대론 있죠. 농경지 지대론.
거기 이제 차액지대해서 뜻은 됐는데 그 지대 발생 조건에 뭐가 있어요?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요게 있어야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비옥한 토지가 희소해야 돼요. 비옥한 토지.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지 않으면 비옥한 토지가 희소해야 발생하는데 만약에요 이런 비옥한 토지가 무한하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무한하다면 굳이 이런 땅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니까 이게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수확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수확체감의 법칙.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을 하나 추가로 투입할 때 계속 생산량이 10개 계속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처음 하나 노동을 투입했을 때는 10개 생산량이 늘더라도 처음에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더 투입될 때 협업을 통해서 분업을 통해서. 자,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인원이 투입됐을 때 5번째, 6번째 투입했을 때 한 사람 더 투입하면 이제 5마을 생산되고 한 사람 더 투입하면 이제 3마을 더 생산되고 추가로 한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 조금은 더 생산될 여지가 있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더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나중 되면 엉덩이 부딪혀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계에 다다르면은 거기에 한 사람 집어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에 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생산량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요 땅에 한 사람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요것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에 한 사람 투입하는 게 차라리 나은 단계가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요 땅으로 넘어오는 거죠. 비옥도가 높은 땅에 이제 생산 요소를 투입하다가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가 성립한다?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성립 안 하면 계속 여기다가 사람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고 또 수확 체감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설명을 안 듣고 보면 뭔 소린가 할 수 있죠. 설명 들으면 아 그렇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지대가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는 그 디귿에 있죠. 내용의 디귿.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 하고요. 또는 여초일 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이 소리 뭔 소리요? 가격의 구성요인이 된다. 아까 이거예요. 신고전학판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격할 때 어떤 제품의 가격하면은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지대도 들어가 있고 다 비용 다 합산한 후에 거기 뭐까지 붙여서 이윤까지 붙여서 가격 이렇게 되잖아요.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 비용은 가격의 구성요소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격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시장에서 갖다 파는 것에서 생산물 가치 생산비만큼을 빼면 남는 게 지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이 뜻이에요. 그 소리는 이제 잉여란 뜻이에요. 구성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다음에 평가는 이 이론은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였고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뒀고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의 열등제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지대 이론에서는 그 위치 지대는 그 수송비 절약분,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다. 이렇게.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티내는 지대 발생 원인을 단지 수송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 토지 소유자에 의한 절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차익 지대 이론과 같죠. 즉 위치 지대 이론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절대 지대로는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죠. 이건 동그라미 1번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발생하므로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로는 이제 요 경매 붙이는 거죠. 입찰지대는. 입찰지대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경매를 붙였을 때 누가 낙찰받아요?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경매 붙였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써내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 토지에서는 주상공이잖아요. 여기 이제 상업용인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써낼 거예요. 그 다음은 주거용, 그 다음은 공업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이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써내는 금액이 어떻겠어요? 써내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근데 상업용은 외곽에서는 점포 차려봐야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아예 입찰 자체를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만 돼도 벌써 입찰 안 한다고 치면은요, 써내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질 거란 얘기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업용의 입찰지대예요. 이게 그 입찰지대는 자신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써내는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자, 근데 주거용은 자신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써내는 금액이 좀 더 바깥에 나가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에 공업용은 더 바깥에 나가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신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써내는 금액이 각각 다르잖아. 이렇게. 근데 요 교차점 제일 안쪽에서는 어때요? 교차점 제일 안쪽에서는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누가 제일 많이 써내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입찰지대가 제일 높은 거.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제일 높아요. 입찰지대가.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용이 제일 높죠. 그럼 여기서는 공업용이 제일 높죠. 자, 그러니까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 그러니까 각 업종별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각각의 선이 되지만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은 꺾인 선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세 개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고 생산 요소가 대체가 되면은 요런 직선이 요렇게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직선이 요렇게 이렇게 내려온 아주 부드러운 선이 되지 않겠어요? 부드러운 선, 이런 선이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자로 포락선이에요. 포락선. 이런 형태의 포락선. 이게 이제 도시 전체의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죠. 업종이 무수히 많고 생산 요소가 얼마든지 대체가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입찰지대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치의 토지 이용 형태는, 어떤 위치의 토지 이용 형태는 그 위치 토지에 대해서 대가를 가장 높게 지불하려고 하는 이용 주체에게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입찰지대의 뜻은 최대 지불 용익이죠.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익.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을 써내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뭐가 된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게 바로 입찰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이제 괄호 1번 의의는 열어보시고요. 괄호 2번 입찰지대에서 그 입찰지대 뜻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입찰지대가 두 번째 줄에 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입찰지대 곡선이죠. 동그라미 1번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그게 이제 각각의 입찰지대 곡선이고,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되죠. 예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 차이, 맞죠? 수학체감 법칙 전제, 맞죠? 그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있죠. 2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티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다음에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고요. 밑에 이제 도시지대 생산 요소, 뭐,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요 내용은, 뭐,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뭐, 경제지대, 뭐, 독점지, 준지대, 기타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이죠.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